진실 혹은 거짓.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밝혀내야죠. 그렇죠. 오늘은요 또 어떤 건강 풍문으로 시작할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민식 주부님,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소문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제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아침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을 먹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몸에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네, 건강품은 진실 혹은 거짓. 아침에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 이게 몸에 좋으면 진실, 아니면 거짓입니다. 하나, 둘, 셋! 진실이지. 아, 이거는 하나, 뭐... 둘, 셋! 에? 오. 에? 오. 하나, 뭐... 둘, 셋! 에? 오. 아유, 거짓이라고요? 아니, 몇십 년째 저는 매일 갈아먹었거든요. 아니, 세 분 다 거짓이라고요? 오메, 오메. 야, 이건 좀 놀라운데요? 그 몸에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과일 주스가 체내의 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그런데 과일을 즙을 내서 먹으면 장점인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혈당을 올리는 과당만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과일 주스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과일 먹을 때 제일 신경 쓰시는 영양소가 뭐냐? 네. 비타민C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는 과정 중에 공기하고 자꾸 접해서 네.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양소 파괴가 올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갈아 먹으면 네. 정말 많이 먹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양을 네.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네. 가능한 한 가는 것보다는 네, 2로 이렇게 씹어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스 먹는 사람 많은데,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주스보다는 생과일 자체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선구 주부님 혹시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세요? 네, 이제 밥을 굶잖아요. 네. 네. 이제 좀 살 좀 빼보려고 그러면 네. 등이 벌벌벌 떨려요. 그래갖고 예. 그게 나만 떨리는지 아니면 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떨리는지요. 배고파서 손이 떨리는 거 요게 병일 수도 있다. 맞으면 진실, 아니면 거짓입니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병일 수가 있다고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배가 그래요? 고파서 손 떨린다고 이게 네. 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선생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배고파서 손이 떨리는 증상은 어쩌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우리가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이 떨리고 막 심한 경우에 사실 어지럽다 그러고 막 시름땀 막 이렇게 난다 그러고 막 그런 자 이게 저혈당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한다면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렇구나.